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국내 여행 레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가 지난 한 달간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현재까지 국내 증시 상장사의 주가를 따라가는 ETF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은 타이거 여행 레저였으며 한 달간 수익률은 18.11%였습니다. 이 ETF에는 호텔신라, 파라다이스, 한진칼, 아시아나항공, 하나투어, SK렌터카 등 관광 여행 관련 기업들이 편입돼 있습니다. 이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